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맹물TV 윤태익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제가 성격궁합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소 성격하고 5번 유형의 부엉이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차트표를 이렇게 준비해서 옆에 놓고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성격 유형은 이렇게 3, 3, 3, 9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애니어그램 2로는 각 유형의 번호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인이 들을 때는 몇 번이라는 이 숫자는 빼고 들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뭐 부엉이 성격, 황소 성격 이런 걸로 들으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황소 성격 1번 유형과 요 머리형 중에 5번 유형 부엉이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다시피 여기는 황소 성격은 머리형적 장형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유형은 부엉이 성격은 머리형적 머리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아주 골수 머리형이다, 순수 머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둘이 커플이 궁합이 되면 머리가 몇 개 돼?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그 다음에 장형이 있죠. 그럼 둘 사이에 뭐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감성적인 감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머리 쓰고 옳고 그름, 맞고 틀림에 대해서는 아주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 궁합이다. 그래서 이 궁합은 양쪽 다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생 타입입니다. 그래서 또 잘 맞아요. 시간 약속 잘 지키죠. 규칙, 규범 잘 지키죠. 그 다음에 이 5번 유형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현명한 지략가거든요. 계획과 전략을 짜고. 자, 1번 유형 황소 성격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죠. 추진력 있죠. 근데 실행력 있잖아요. 그래서 궁합이 또 잘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유형이 간섭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1번 유형이 5번 유형한테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죠. 자, 5번 유형은 1번 유형한테 뭐를 느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실행력 있죠. 추진력 있죠. 똑바로 얘기하죠. 그렇죠. 양심이 있죠.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네. 두 유형 또 공통점은 둘 다 검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 있고 도덕적인 면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또 끌린다. 서로 달라서도 끌리지만 또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도 또 끌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귀다가 그 유형의 또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거나 그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충돌이 되겠죠. 자, 여기는 뭐예요? 바른 생활, 그리고 똑순이, 똘똘이가 만난 격이죠. 각자의 원칙과 신념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신념과 그 원칙을 서로에게 고집하고 상대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갈등이 생기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1 유형이 힘이 있잖아요. 누가 더 화를 낼까요? 그렇죠. 황소 성격 1번 유형이 목소리가 좀 커지죠. 좀 과격해지죠. 흥분을 하겠죠. 그런데 5번 유형은 요 부엉이 성격은요, 감정적인 거, 큰 소리 나는 거, 폭발하는 거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앞세우면 5번 유형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 충돌하게 되고, 충돌이 일어나면 이쪽은 딱 끊어버려요. 냉정해지고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1번 유형은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1번 유형이 똑바로 원칙대로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 5번 유형도 또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아니야 이렇게 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딪힐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유형이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5번 유형은 밀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5번 유형이 집에 있어야 할 5번 유형이 부엉이가 밖으로 나가돈단 말이죠. 그렇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1번 유형은 화를 좀 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5번 유형이 숨을 쉰단 말이에요. 부엉이가. 황소가 막 들이받으면 이 부엉이가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 부엉이 5번 유형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정리를 하고 휴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황소 성격 1번 유형이 좀 피해주는 것, 혼자만의 공간을 또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1번에게 주도권을 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5번 유형은 안에서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한다고요? 1번 유형이 살림살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앞에 나가게끔 해주는 거, 이렇게 되면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항소 성격은 이 5번 유형의 머리를 칭찬해 주면 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어. 어딜 칭찬한다고요? 머리를 칭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이 잘 지내려면 1번 유형은 이게 운동하고 자연을 좋아해요.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이 5번 유형의 부엉이 성격은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그렇게 되면 1번 유형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 건강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5번 유형이 운동도 좀 같이 해주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뭐 심폐운동도 좀 하고 산보도 하고 같이 등산도 가고 그런 것만 잘하면 둘이서 같이 건강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둘이 하나는 리모컨 쏘고 하나는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면 아주 궁합이 쩍 달라붙는 궁합이다. 쩍 달라붙는 성격궁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전략가와 노력파가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재밌었어요, 여러분? 네, 오늘 황소 성격 1번 유형과 부엉이 성격 5번 유형의 성격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황소 성격하고 여기 뭐죠? 사슴 성격 6번 유형하고 만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황소하고 사슴이 만났어. 느낌 오세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물TV 윤태익이었습니다.